2016년 9월 고1 전국연합모의고사 녹화 시작합니다. 자, 여기 사이트 요 주소 참고하면은 되게 좋아. 여기 가면은 자료가 되게 많은데 변형 문제도 많고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 똑같은 자료가 있어요. 다운 받아서 같이 이거 스마트폰으로 어차피 보겠지만 뒹굴거리면서 한번 쭉 들어가 봐.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내신 대비에. 자, 18번 내용부터 봅시다. 이거는 내용이 쉬워. 중화. 빨리 보자. 이 버스 노선 변경 요청하는 글이거든. 그러니까 언덕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버스가 언덕 밑에까지밖에 안 와. 버스 노선표에 따르면은 기존 버스 노선표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 언덕 밑에까지밖에 안 오거든. 요 자그마치 요 거리가 한 800m일 거야, 아마. 그래서 굉장히 멀어. 그래서 주민들이 맨날 불편을 겪는 거지. 요 아래까지 직접 와서 버스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버스 노선을 좀 변경해달라 요청하는 글이에요. To whom it may concern. 자, 이런 거는 그냥 관계자께라는 제목이고, 이, 그, concern이, 제목이 아니라 서두지. 관계하다라는 뜻인데, concern이. 그래서 직역을 해줄게. 그것이 관계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뜻인데, 관계자께라는 영어식 표현이야. 자, 제 아내와 저는 레지던트다. 거주민이지. 레이키뷰 시니어 아파트먼트 컴플렉스. 이 아파트 이름이야. 레이크뷰 시니어 아파트 단지 거주민입니다. 저 아내와 저는. 우리는 have been asked. 자, 여기 보면 have PP지? 현재 완료. 그다음 비동사와 ED가 맞는 수동태대. 그래서 일명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데, 현재 완료 수동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 즉, ask가 요청하던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요청을 받아왔다는 거지. 응? 누구에 의해서? 몇몇 레지던트, 여기 사는 거주민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내 아내와 나는 이렇게 부탁을 받아왔다는 거야. 자, 투 앞에 끊고, 뭐 해달라고? C. 그러니까 알아봐 달라고. C가 알아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아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요 if 요거 중에 별표치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야. 자, 우리가 help, 도움을 줄수 있는지 아닌지. 자, 뭘 도움을 줘? improve, 개선하다, 향상하다. 그러니까 능력을 향상, 그들의 능력을 이렇게 개선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몇몇 거주민들에 의해 부탁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야? get around town independently. independently는 이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혼자 힘으로, 혼자서도 이제 마을을 get around,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버스가 아래까지 와서 이게 너무 오래 걸렸거든. 왔다 갔다. 어? 직접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이동 능력에 제한이 있었는데, 뭔가 이게 마을 이렇게 혼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 있게 능력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부탁을 받아왔다는 거야. 여기 거주민들에 의해서. 자, the closest bus stop, 가장 가까운 closest, 가장 가까운 그 버스 정류장은 하퍼 마일. 자, 그 0.5마일. 그 1마일이 1.6km니까 0.5 반이니까 800m겠지? 아파트 단지 빌로 밑 밑이지? 빌로 밑. 아파트 단지 밑그 0.5마일, 즉 800m 정도 떨어진 곳, 0.5마일 정도 되는 곳에 있다는 거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다운 어 스팁 힐. 그 가파른, 스팁이 가파른 힐 언덕 밑에, 가파른 언덕 밑에 그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거지, 가장 가까운. 자, 그다음. 자, very few, few. 요 few 중요하다. few는 뜻이 거의 없는 이란 뜻이야. 거의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주민들 here, 여기 사는 거주민들 중 거의 없다는 거. 자, 느끼는. 자, 뭐라고, 뭘 느끼는 거주민이 거의 없다는 거. comfortable, 편안한. 자, 이거 중요하다. 어퍼 포인트인데, 그 feel이 감각 동사거든. 감각 동사. 감각 동사 알지, 얘들아? 그 smell, taste, feel, sound 이런 거 감각 동사라고 하는데, 요 뒤에는 형용사 써야 돼. 형용사 쓰는 규칙이 있어. 그래서 이 comfortably를 만약에 li 붙이면은 오답이 되는 거야. comfortable인데, 그러니까 여기 사는 거주민들 중그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지. walking 앞에 끊고. 그 워킹, 걸어 다니는 거. 이 올더웨이는 이거 몰라도 돼. 이런 거는 그냥 빼도 되는 표현인데, 워킹 투
너 버스다. 그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지. 특히 프롬. 그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뭐야? 아파트 단지 위에 있고 버스 정류장이 언덕 밑에 있거든. 그 내려갈 때는 그나마 편하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내려서 아파트 단지까지 올라가는 게 문제지. 그래서 특히 이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걸어가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서 we are asking. 우리는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야. 질문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 ask if 구문 외워주세요. 이 ask if 되게 중요한 구문인데,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여기 그 ask if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ask that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 꼭 if를 써줘야 돼. ask랑 that은 안 어울려. ask if가 어울리지.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고 있다. 버스 15번 노선, 루트 노선인데, 그 버스 15번 노선이 could be changed, 바뀔 수 있는지, 슬라이트 약간 바뀔 수 있는지. 자, to come up the hill, 언덕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약간 바뀔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언덕 위에 올라와서 그 아파트 단지 쪽으로, 컴플렉스 그 단지 쪽으로 이렇게 아파트 언덕으로 올라 아파트 단지까지 그 버스 노선이 바뀔 수 있는지 저희는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 물어보고 있다는 거지. I can promise you. 저는 promise you.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뭘 약속해? 그 여러 매우 grateful. 자, thankful이랑 같은 말이야. 감사하는 그런 라이더. 그 카트라이더 알지, 얘들아? 차를 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탑승객인데, 그 저는 당신에게 약속해 드립니다. 당신은 여기 버스 회사 가르치는 거지? 지금 버스 회사한테 부탁하는 거야, 지금. 응? 그 노선표 좀 변경해 달라고. 자기네 언덕 위에까지 버스가 올라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자, 저는 당신들에게 이제 약속해 드립니다. 여러 매우 감사하는 그런 탑승객이 있다고, 매일매일 각각의 디렉션 방향에서,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각각의 방향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탑승객들을 당신에게 보증해 준다는, 약속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버스를 기껏해서 노선 바꿨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봐. 거의 없어봐. 그럼 이 버스에서 뭐야? 호구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분명히 그 감사하는 그 탑승객들이 있다는 거지. 그걸 이제 보증해 드린다는 거지.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자, 여기 upper point인데, look forward to ing. 외우세요. look forward to ing. 이 to가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써야 돼. 여기 here라고 원형 쓰면 안 되고, look forward to ing 구문. 이거 외우세요.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는 학수고대하다.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야. 학수고대라는 뜻은 간절히 바란다. 저는 당신에게서 곧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로운 밀러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그 버스 노선의 변경을 요청하는 글이겠지. 이 글의 출제 포인트는 아마 어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유심히 잘 보고요. 그 다음 넘어가자. 그 글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읽어봐. 선생님이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글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전개되는지. 그렇게 해서 꼭 마무리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는 걸로 마무리해주면 좋아. 자, 19번. 자, 19번도 난이도 정말 쉬운 글이야. 중하. 선생님이 봤을 때이 글은 글의 순서 있지. A, B, C 문단 묶어가지고 글의 흐름 순서 있잖아. 맞추는 거. 그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19번 문제는,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보자. 암네마리라는 여잔데, 이게 그 무슨 내용이야? 독일군을 만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암네마리에 대한 이야기야. 자, 안내마리는 look up 이렇게 올려다봤어. 위로 올려다봤지. 쉼표 ing. 자, 이것도 간단한 어법인데, sv 주어동사 뒤에 쉼표가 찍히면 보통 ing가 와. 이런 구문을 잘 기억해놔. 이게 그 분사 구문인데, 주어동사가 오고 쉼표가 딱 찍히면 이렇게 ing가 오는 구문, 분사 구문. 이게 거의 90% 나오고요. sv 뒤에 pp형이 오는 분사 구문도 있는데, 이건 한 10%야. 이제 정확히 알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어때, 내신 대비니까, 이렇게 그 PP가 나오는 경우는
따로 외워두고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ing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앞내말에는 look가 위로 올려다봤다. panting 그 이제 그 숨을 헐떡이면서라는 뜻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upper 포인트인데 ing. 그 앞내말에 위로 올려다봤어. 숨을 헐떡이면서 just as. 이 just as는 뜻이 두 개가 있어. 그 마치 뭐뭐인 것처럼 라는 뜻도 있고 막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막 뭐뭐 할 때야. 막 그녀가 reach the corner 그 모퉁이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그 숨을 헐떡이면서 위를 쳐다봐 위를 올려다본 거지. 자, 그녀의 심장은 seem to skip a beat. 자, 우리가 심장 뛸때 비트가 있잖아. 쿵쿵쿵 근데 그 비트를 건너뛰었다는 건 그만큼 심장이 쿵쿵쿵쿵쿵 굉장히 빨리 뛰고 있다는 거지. 어? 비트를 놓쳤어. 즉 심장이 굉장히 쿵쾅거리라는 뜻. 불안할 때 그러잖아. 심장은 굉장히 쿵쾅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퇴라고 그 군인이 명령을 내렸지. In a stern voice, stern 굉장히 단호한 목소리로 할퇴라고 이렇게 독일식 표현을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The German word 그 독일어는 as family as it was scary. 자, as 두 번째 as는 뭐뭐만큼이란 뜻이고요. 자, 그 독일어가 이제 scary 무서웠던 만큼 되게 익숙한 단어라는 거지. 이 할퇴라는 표현이 되게 독일어로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무서운 표현인가 봐. 무서웠던 것만큼이나 그 독일어는 굉장히 익숙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앞내말에는 had heard it. 자, 그거 즉 독일어를 들었었다는 거. 충분히 자주 들었었어 예전에. But 하지만 it 그 독일어는 자한 번도 directed. 이 directed가 있잖아요. directed가 이제 방향이거든. 원래 direction이 방향이지. direct라는 표현은 이제 겨누다, 맞추다라는 뜻이야. 여기 이거 upper 포인트인데 지금 선생님 봤을 때이 글은 글의 순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어법을 알면은 여기 지금 had, been, pp형이지. been이 들어가면 수동태인데 비동사와 PP가 돼서 이제 겨뉘어지다는 거. 어? 자, 그 독일어가 한 번도 이렇게 그녀에게 겨뉘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할퇴라는 이 독일어가 자기한테 겨뉘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앞내마리가 그 할퇴라는 독일어 표현을 충분히 자주 들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다는 거야? 뭐 주변 사람한테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니, 뭐 주변 사람한테 이 말이 하는 걸 자기가 곁들였다는 건데 이번에는 그 자기한테 이제 겨누어졌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녀에게 겨누어진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겨누어진 게 없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지금 이 할퇴라는 표현이 자기한테 겨누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잘 내용 이해해야 되고 요 내용 이해 조심. 자, 비하인드 그녀 뒤쪽에 엘렌은 자, 엘렌이라는 사람이 여기 처음 등장했네. 자, 그 암네마리라는 여자인데 그 암네마리 여자 뒤에 엘렌이 또한 슬로우드 속도를 늦추고 갑자기 멈춰 섰다는 거지. 자, 암네마리는 스테어 응시했어. 스테어업은 이제 바라보다 룩이랑 같은 말이야. 룩드 업 위를 쳐다봤어. 데어라 투 오브 뎀그 여기 뎀은 군인 가리키는 건데 독일군이야. 독일군 그 독일군 두 명이 있었어요. 안 내리고 자 독일군 두명 있었고 자 that meant 자그 말은 meant mean 알지 mean 의 과거형 의미했다. 자 그것은 의미했다는 거지. 자 군인이 두 명이 있어. 군인 뭐 있어? 헬멧 쓰지. 헬멧 쓰고 무장했겠지. 총 들고. 자 그러니까 두 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은 의미했다는 거고 두 개의 헬멧이 있고 두 세트의 그 차가운 눈이 있었다는 거. 그 세트라는 게 보통 이렇게 두 개를 한 세트잖아. 군인의 차가운 눈빛 그걸 가리키는 거. 군인이 눈알이 몇 개야? 네 개겠지. 그냥 한 세트씩 두 개가 있는데 차가운 시선에 그 눈이 두 세트가 있었다는 거. glaring at her 그녀를 이렇게 응시하는 글레어 응시하다 바라보다. 자 명사 뒤에 ing가 오면은 꾸며준다. 이런 거 분사라고 그래. 글레어링 이제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데, 그녀를 응시하는 눈, 차가운 시선의 두 눈, 그리고 두 세트의 눈, 그리고 four tall shiny boots 그네 개의 그 높은 빛나는 부츠. 군인들이 부츠를 두 개씩 각각 신으면 총네 개잖아. 빛나는 그 높은 빛나는 부츠. 자, 근데 여기 잘 봐요. PP라고 왔는데. 이거를 플랜트가 있잖아. 식물이란 뜻이지. 근데 동사로 쓰면은 심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ing를 안 쓰고 pp를 썼다는 거는 의미가 이제 심어졌다는 거지. 심어진.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제 도로에 이 도보 걷는 길 있지. 도보에 이렇게 단단하게 심어진 그 높은 그런 빛나는 부츠 네 개.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 이게 그 직역하니까 좀 어려운데 군인들이 이렇게 발을 땅에 정자세로 딱 붙이고 있는 거야. 그럼 마치 부츠가 땅에 심겨진 것처럼 보이잖아. 어? 가만히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건데, 굳건하게 이렇게 땅, 도보에, 그러니까 심어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의역을 봐봐, 의역을. 그러니까 확고하게 딛고 있는, 그렇지. 확고하게 이렇게 바닥에 딛고 있는 네 개의 부츠, 그런 걸 의미했다는 거. 자, 이 9번 요거 별표 치고, 이거 여기는 좀 어법을 좀잘 유심히 보세요. 이 문장 구조가 S, V, O, 목적어인데, 절인데, 뒤에 쉼표가 있으면 여기 ing 준다고 했지. 잘 봐봐. 분석해 볼게. 자, 이거를 다시 지워야 돼.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보면은, 땜 멘트. 이게 주어지. 멘트가 동사고. 그럼 투 헬멧부터, 뭐, 그러니까 두개 헬멧, 두 개, 그두 세트의 차가운 시선, 그다음에 네 개의 그 빛나는 부츠, 라고 해가지고 이게 목적어거든. 그럼 여기 쉼표 어디 갔어요? 쉼표 있네. 쉼표가 찍혔지? 뒤에 이렇게 ing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문장이 있어. 주어 동사 있고 ing 형태, 아니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쉼표 있으면 ing 형태. 이런 거 분사 구문인데 잘 기억하세요. 여기 ing. Blocking a path to home.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그녀의 길을 블로킹 한다고 막았다는 거지. 이 군인들이 이렇게 딱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데, 선생님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자, 이렇게 안내마리가 집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막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의미했다. 두 개의 총이 있다는 것을. 자, 요거 별표 두 개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주어 동사 뒤에 쉼표 뒤에 ing 준다고 했지. 근데 여기는 ing가 안 오고 pp가 왔어.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주어 동사 뒤에 ing 오는 분사구문과 주어 동사 뒤에 pp가 오는 분사구문이라고 했지. 보통 얘는 ing 오는 90%고 얘가 10%인데, 정확히 따지려면은 좀 복잡한데, 일단 제일 간단하게 음이거든. 수동일 때는 PP를 쓰고, 능동일 때는 ING 쓰는데, 이 그립이란 뜻이 지다라는 뜻이야. 잡다, 움켜쥐다. 근데 이제 PP를 써서 움켜진이란 뜻이야. 이총 입장에 생각해봐. 총 입장에 생각하면은, 총 입장에 생각하면 지어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립드라고 표현한 건데, 그 손에, 군인들 손 안에 이렇게 움켜진 그런 두 개의 총이 있다는 걸 의미했다는 거지. 잘 기억하고. 그녀는 안내 말이지. 그녀는 또한 모션리스. 모션이 움직임인데 리스 붙으면 반대말이 되잖아.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야. 굳었다는 거야.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에즈. 자, 뭐뭐 할 때. 그녀가 그 총을 스테어, 응시할 때, 바라볼 때. 룩이랑 같은 말이야. 룩도에. 그 총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굳었다는 거야.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분위기는 텐스, 긴장되고 프라이튼드, 굉장히 공포스럽다는 글. 자, 이것도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뭔 내용인지 알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문단별로 이렇게 A, B, 또 이렇게 밑에 C 해가지고 순서 맞추는 이런 문제의 형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이 어법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잘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내용을 한글 해석을 한번 쫙 읽어봐. 그러면은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다음 20번. 자, 20번 내용 봅시다. 자, 이그 20번 내용은 내용 어렵지 않아. 난이도는 중이야, 중. 중간 정도밖에 안 해. 그리고 이거 내용 한번 제목 보자. 요지 어떻게 넣었는지. 주제인데, 부모가 자녀한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 아이들 알지?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거든? 따라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녀한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글이야. 쭉쭉 읽어봅시다. Kids learn mostly by example.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example, 예시지? 예시에 의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예를 보고 배운다는 거지. 예시를 통해서. 자, 그들, 아이들인데, 그들은 자, 이게 모델 A after B라는 구문이 있어. 이게 뭐냐면
A를 형성하다라는 뜻이야. B를 따라서. 오케이? 모델 A after B라는 뜻이 그 B를 따라서 그 A를 만든다는 거지. 이거 메이크랑 같은 말이야, 모델.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만들어. 누굴 따라서? 자, 뭘 따라? 그들의 부모를 따라. 그리고 그들의 older sibling. 그 나이 많은 형제들, 형제 자매들. sibling이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형들, 오빠들, 누나들, 언니들 보면서 행동을 만든다는 거지. 응? If your kid, 만약 너의 아이들이 bad eating habits,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다면, 자, ask yourself, 한번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지. How that happened?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뭐야? 그 아이가 나쁜 습관을 가졌다고 했잖아. 어? 그 나쁜 식습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그러니까 도대체 아이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그 식습관, 나쁜 식습관 갖게 되었는지 너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야. 오케이? 그 여기 그 어법 하나 가르쳐주면요. 그 happened는 그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야. 이런 거 자동사라고 하는데 수동태가 안 된다는 게 뭐야? 비동사 PP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 was 이렇게 쓰면은 오답이 된다는 거. happened는 앞에 비동사 쓰면 안 돼. 비동사 쓰는 순간 BPP 수동이 되잖아. happen 이런 거는 수동이 안 되는 동사니까 조심하고. 자, 만약 너가 이제 그 poor diet였어요. 그 이제 뭐야? 너가 이제 poor diet. poor는 bad랑 같은 말이지. poor 좋지 못한 그런 다이어트 식단. 응? 그러니까 건강치 못한 그런 식단을 너 스스로 이렇게 안 좋은 식단을 이렇게 먹는다면, 그리고 자 이거 병렬 구조인데 잘 봐 선생님이 eat 1번, neglect 2번, or smoke 3번, and drink 4번. 자 이게 병렬 구조라고 해서 자 그 eat, neglect, or smoke and drink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지. 자 이게 or랑 and라는 거 이제 병렬 접속사인데 이걸 이제 같은 걸 연결해줘. 1번, 2번, 3번, 4번 형태가 다 똑같아. 여기 혹시라도 요 쉼표 때문에 ing로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아까 그 분사구문 있었지. 주어 동사 있고 쉼표 있으면 ing 있는다.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있어. 이게 항상 쉼표 뒤에 ing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pp도 온다고 했지. 응? 이런 분사구문인데 아는 애들이 헷갈리는 게 이렇게 쉼표가 찍히면 다 ing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야. 요 뒤에 보면 or라든지 end가 오면은 그 병렬 접속사라고 해서 요 뒤에 형태랑 맞춰주는 어법이 있어. 이게 우선해야 돼. 뒤에 or end 따라오는지 살펴보고. 자 그래서 만약 너가 자 그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설명해줄게. 뒤에 만약에 or라든지 end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왔어.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어? 요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요 쉼표니까 얘는 ing를 써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분사구문이니까. 근데 뒤에 or end 따라오면 이런 거 맞춰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쉼표 ing 안 쓴 거야. 자, 이해했지? 자, 어쨌든 자, 만약 너가 그 건강하지 못한 나쁜 식단을 이렇게 먹어. 그리고 너의 건강을 neglect, 소홀히 하고. neglect가 소홀히 하다라는 뜻이야. 건강을 소홀히 하고 또는 smoke and drink. 그 술 먹거나 이제 담배 핀다는 거지. 그들 앞에서, 즉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술 먹는다면 you shouldn't be surprised. 너는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거지. When your children go down the same road, 너의 그 자녀들이 그 똑같은 그 길을 따라 내려갈 때, 따라갈 때, go down the same road. 그러니까 부모가 했던 길을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갈 때, 너는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네가 아이들 앞에서 이런 행동하는데 애들이 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당연한 거. So 그래서 자 그래서. be, 자 우리가 명령문 쓸 때 이런 표현이 있지. be happy, 행복해지세요. 아니면 be quiet 이러잖아. 어? 닥쳐봐, 조용해봐 라는 표현 쓸 때 그 명령문인데 be a good role model, 자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라. 그리고 자 set the stage for, 자 이게 요지네. 자 명령문 나왔네. 지금 명령문 쓰면은 이 사람 요지야. 이게 그, 이 글의 요지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나쁜 행동 배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 그래서 좋은 역할 모델이 되고 set the stage, 그 무대를 만들어 주라는 거지.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야. 그 건강한 그 식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무대를 만들라는 거야. 그 집에서. 그리고 when you eat out as family, 이 가족으로서 이렇게 밖에 외식할 때, 어?
알겠지? 외식할 때,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건강한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지.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그 다음 요 내용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그 속담인데, 5번, 6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5번, 6번 같이 묶어서 요지라고 봐도 되는 게, 자, 이건 좀 서술형 각인데, 서술형 각이고, 너의 행위가 speak louder. 더 목소리가 크다는 거지. 너의 말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말 이런 거 있지. 말보다 행동이 더 목소리가 크다는 게 뭐야?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행동 보고 따라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Do not expect. 자, expect A to B. A가 B 하기를 기대하다 라는 뜻인데, Do not expect.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아이들이 know for themselves. 자, 그 for oneself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거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그들을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do not expect your kid. 너의 자녀들이 그 스스로 그 알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What is good for them? 그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그 아이들이 스스로 알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요지 알겠지? 자녀의 건강한 식사 형성의 롤 모델, 즉 모범을 보이라는 거지. 좋은 역할 모델이 되라는 거야. 자, 이거는 그 내용에 위주로 보고요. 그 전체적으로 글 한번 쫙 읽어봐요. 자, 그 다음 내려가 보자.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이 내용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거 한 중상 정도고요. 그 요지가 뭐냐면, 과학 연구가 있어. 근데 어떤 과학 연구들이 오류가 있거든? 근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료의 검토가 이 사전, 사전이 붙어야 돼. 그 사전, 동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과학 연구가 있는데 그거를 발표하기 전에 그 이제 동료의 검토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오류가 줄어든다는 거지.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이제 선생님 봤을 때 글의 요지 문제거든, 원래. 그러면 이게 번영이 되면은 어휘, 어법, 글에 끼어넣기. 특히 요 3번 같은 거 이따 설명했지만, 이 역접, 그, 연결사가 나오겠지. 글의 흐름, 글 언어로 확 바뀌었잖아. 이런 거 끼어넣기 잘 나오거든, 시험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얼또. 비록, 에러와 그, 바이어시스. 편견이지? 편견. 비록, 그, 에러. 오류와 편견이 항상 occur. 일어난다 할지라도, 발생하다. 과학에서. 비록 그 오류와 편견이 가끔 항상 과학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peer review system. 자, 요 단어 중요해. 빈칸 나올 수 있어. peer review system. 이 peer가 뭐냐면 동료거든. 동료 리뷰, 검토 그 시스템. 그리고 open discussion. 이 공개 토론회지. 그 아이디어와 어떤 리절트, 결과물. 자, 이거 어떤 각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나 결과에 대한 그 공개 토론회, 공개 토론, 그리고 동료의 그 검토 시스템, 이런 것들이 can minimize, 이거 별표. 자, minimize, 최소화하다라는 뜻이야. 최소화하다. their effect, 그것들의 효과, 영향력. 그래서 their effect, 요 오류와 편견인데, 그것들의 이제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lead, 이끌 수 있어요. 과학적 그 집단을, 과학계지, 과학계, 과학 집단, 즉 과학계를 어디 쪽으로 이끌어? 그 진실 쪽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 첫 번째 문장 되게 중요해. 이 글이 이 글에 그냥 요지가 단박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과학에서 오류랑 편견이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동료 검토 시스템과 그런 그 공개 토론회 있지. 어떤 아이디어와 그 과학 결과물에 대한 공개 토론회, 이런 것들이 오류와 편견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과학계를 이제 진실적으로 이제 이끌 수 있다고 했어요. Thus, 그러므로 비록 과학자들이 make many error, 많은 그 에러를, 오류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과학은 can be self-correcting, 그 스스로 이제 correct, 고칠 수 있다는 거, 스스로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나 중에 이 역점 나왔지. 역점, 이 글의 흐름이 이제 갑자기 바뀌었어. 그러나 이 문장 3번 잘 기억해. 끼어넣기. 다음 중 글의 흐름상 들어갈 적절한 위치 나올 수 있는데 잘 봐. 그러나 in order to. 자, in order to라는 그 수거가 있는데 뜻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야. 근데 가끔가다 이
to 앞에 for 목적격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해석할 때 뭐뭐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여기 봐봐. for 여기 보면 in order to 있지? in order to 앞에 이렇게 for 목적격 끼어 들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뭐뭐가 뭐뭐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그 또래 그 동료 검토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 시스템이랑 같은 말이야. 그 체계지 시스템. 그러니까 또래 즉 동료 검토 그 시스템이 워크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또래 그 검토 시스템이 메커니즘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때 가주어 진주어 자 과학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피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알겠지? 여기서 말한 이러한 과정이 뭐야? 이거 되게 중요한데 바로 그 요걸 가리키는 거지. 그 동료 검토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즉그 어떤 과학이 과학적 발견이 일어났어. 그걸 이제 공표하려고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또래 그 동료들의 검토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오류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오류를 사전 인지해서 고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그러나 이러한 그 동료 검토 시스템이 이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피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오케이? 자, 연구는 should be evaluated. 자, 수동태 썼지. BPP. 자, evaluated는 평가하다는데 수동이니까 평가 받아야 된다는 거지. 평가 받다. 그 연구 입장에 생각해봐. 연구 입장에 생각하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잖아. 그 연구는 평가를 받아야 돼. 누구에서? 다른 멤버들. 즉, 그각 프로페션이 그 잡이랑 같은 말이야. 일인데 그 과학계 종사하는 사람들 있지. 과학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다른 멤버들에 의해서 반드시 연구가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 비포 앞에 끊고, 자, 뭐 하기 전에. 자, 그것이, 그 연구인데, 그것이 적용이 되어지거나, 적용되거나, 아니면 made public. 자, 이 public. public이 뭐야? 이 공공이잖아, 공공. 그 공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즉, 공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연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공개되기 전에, 이렇게 그 과학계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른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내려보고. 자, there are many study. 자,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대답을 끊고 대신 꾸며주는데. 자, 관계대명사 설명해 줄게. 자, 명사 뒤에 대시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거든. 이게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꾸며주는데, 앞에 명사를. 자, 간단히 설명해 줄게. 앞에 명사가 선행사라고 해서 S가 있어. 그럼 뒤에 동사 S 빼고 명사 뒤에 S가 없어. 그러면 뒤에 동사에 S를 붙여야 돼. 그 관계대명사 그 선행사와 동사 수의 일치 문제인데 요 앞에 S가 있죠. 뒤에 동사 뒤에 보면 S가 없지. 오케이? S 쓰면 오답이 되는 거. 주의하고 컨테인즈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예문 들어볼게. There are 두 마리 고양이 키우거든, 실제로. There are two cats that. 자, 골라봐봐. 리브야, 리브스야. In his house라고 했을 때. 자, 그의 집에 살고 있는 두 마리 고양이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that 앞에 선행사 s가 있지? 그럼 뒤에 동사 s 빼서 리브 골라주는 거. 자, 그런 어법이야. 자, 어쨌든, 그 많은 연구가 있어요. contain 포함하는. 그 에러를 포함하는 그런 많은 연구가 있다고 했지? 왜? 왜? 자, 너네가 생각해봐. 왜 연구가 이제 에러를 많이 범했어? 그 동료 검토 안 받았다는 거잖아. 그런 내용 나오겠지. 왜냐하면 그 연구자가 did not allow. 자, allow A to be 알지 얘들아. 자, A가 B에게 허락하던데. 자, 이거 중요하다. allow A to be 보면은 그 그냥 evaluate가 아니라 be evaluated라고 해서 비동사 PP라고 지금 수동으로 표현했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수동태 써준 거야.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여기. 포인트, 별표. 자, 그러니까 왜그 에러를 포함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고 했어? 이유가 뭐야? 그 연구자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의 그 연구가 평가되는 거. 그 또래, 그 동료들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되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Before they published it. 그 연구를, work. 그 연구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알겠지? 퍼블리시 출간하기 전에 그 동료들에 의해 평가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야. 자, 이 내용 알겠지? 자, 해서
과학 연구를 주려면 동료 검토가 가장 거쳐야 된다는 거. 자, 전체적으로 내용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다음 22번. 자, 22번. 자, 자, 이 내용은 시간이 지나서 기억해낸 정보의 부작용성.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어떤 사건을 기억했는데 몇년 뒤에 그 똑같은 사건 기억하라고 하면은 다르게 기억한단 말이야. 이 기억의 왜곡 효과거든. 기억이 왜곡됐어, 변질됐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기억해낸 정보의 부정확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진 내용이야. 이것도 내용은 어렵지 않아. 이건 난이도 중. 자, one day after, 자, 어느 날, 이제 그,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 그러니까 이제 우주 왕복선 챌린저가 explode, 폭발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 Oleg Nazer,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ask A to B, A에게 B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106명 학생들 그 반에게 write down, 한번 작성해보라고. 정확히 where they are. 자, 으, 주, 동이라고 해서 간접문문이라고 하지. 간접문문, 이거 어순주의 하시다. 어순주의. 간접문문이 뭐야? 이런 거 있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Who is he? 그가 누구야?라고 이렇게 물음표 찍힌 게 직접문문이지. 그래서 으, 동, 주잖아. 원래 어순이. Who is he?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문장과 결합을 시켜봐. Tell me라는 문장과 결합시켜보자. 그러면 who is가 아니지. Who he is 이렇게 표현해야지. 으, 주, 동. 자, 이런 걸 간접문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where are they? 그게 아니라 where they are. 자, 이렇게 으, 주, 동. 어순주의 합시다. 그래서 정확히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작성해보라고. 응? 물어봐. 부탁한 거야. 106명 학생들에게. 자, when they heard the news. 그들이 그 소식 들었을 때. 자, 이해됐지? 그러니까 챌린저호가 폭발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실험자가 106명 학생들한테 작성해보라고. 그 소식 들었을 때 그들을 어디 있었냐, 그걸 이제 써보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봐봐. 2년 반 뒤에, 2년 반 뒤에, two and half year later, 2년 반 뒤에 그는 그 ask them the same question,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어요. 근데 second interview, 그두 번째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2년 반 지났을 때한 인터뷰지. 그두 번째 인터뷰에서, 자, 이거는 선생님이 감이 오는데, 글의 흐름 있지. 이거 순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순서 알지? ABC 문단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시간이 나오니까 글의 흐름으로 이렇게 잘 외우시고 부분 부분 찝어주는 거는 공부하면 돼. 어쨌든 그두 번째 인터뷰에서 그 학생들의 25%가 gave completely, 완전히 그 different, 이거 중요하다. 그 선생님들이 변형 낼때 있잖아. same, different 이런 거 정말 잘 바꿔내. 문맥상 어색한 거 있지. 여기서 지금 같은이란 단어가 나올 자리가 아니거든. 25% 학생들이 완전히 다른 그런 어카운트, 설명을 내놨다는 말이야. Where they are, 여기도 의주동 나왔네. 간접문 어순, 아까 설명했던 거 요거.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완전히 다른 설명을 내놨다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106명, 25%면 거의 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다르게 대답했다는 거. 2년 반 전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부산에 있었다 이랬는데, 25%가 한 30명 정도 학생이 2년 반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막 다른 지역지, 뭐전 대구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설명을 내는 거야. 기억이 왜곡된 거지, 한마디로. 자, 하프. 자, 그 절반은, 절반, 하프, 절반은 아주 심각한, 시그니피컨트, 심각한 오류가 있었어. 그들의 답에. 그만큼 이제 대답에 굉장히 큰 오차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less than 10%, 그10% 미만만이 remembered, 기억을 해냈어. any real accuracy. 그 accuracy라는 단어 되게 중요해. 이거 외우세요. 정확성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제 그 정확성을 갖고 이렇게 기억한 사람은 10% 미만밖에 안 됐다는 거. 자, 그다음 5번. 자, 이 5번도 문장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끼어넣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 search as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search as가 그러한이란 뜻이야. 그 앞에 그 상황을 가리키는 건데,
자, 이와 같은 결과들. 이와 같은 결과가 뭐야? 즉 기억이 왜곡됐잖아. 기억을 잘 못했잖아. 2년 반 전하고 완전히 달랐지. 그래서 such as these,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결과들은 바로 a part of the reason, 그 부분적인 이유라는 거지. 어? 무슨 이유? 사람들이 이 원문에는 y가 없어요. 그냥 요 지문 만든 이 변형 지문 만든 사람이 집어넣은 건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하는 거야. On the witness stand, 그 증인석에서. 증인석. 자, 맨 앞에 끊고 그들이 이제 asked, 그 BPP다. 수동이지? 질문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수개월 뒤에 질문 받았을 때, 자, 뭐 해달라고? To describe, 설명해달라고, 묘사해달라고. Crime, 범죄. 자, 어떤 범죄? They witnessed, 그들이 목격한 범죄.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은 이 주어 동사 앞에 명사 꾸며주거든. 주어 동사. 그들이 이 위트니스라는 뜻이 목격하다인데. 자, 이거 다시 설명해 줄게. 좀 어려우니까. 요쪽 부분이 어려운데. 자, 그들이 그 목격한 범죄를 그 묘사해 달라고 그 몇 달 뒤에 이렇게 질문 받았을 때 그 증인석에서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실험자가 보여준 예시가 뭐였어? 아까 106명 학생들을 이렇게 인터뷰해봤던 2년 반 뒤에 전혀 다른 대답 내놨잖아. 그치? 많은 학생들이. 이게 어떤 증거야? 기억이 왜곡된다는 증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봐봐, 사람들이 증인석에서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지. 응? 자, 이 앞에서 말한 이 실험의 결과를 이제 증거로 제시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실수하는 그 이유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 어? 증인석에서 실수하는 이유. 그들이 이제 그 목격했던 범죄를 묘사라고 몇 달 뒤에 이렇게 질문 받았을 때, 요청 받았을 때. 이게 뭔 소린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목격한 사실을 이제 두 달 뒤에 증인석에 딱 이렇게 놔두면, 그 증인석에 나오라고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봤던 그 목격했던 그 당시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 앞에 이 내용이 사람들이 증인석에서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적 이유가 된다는 거지. 자, between 1989 and 2007. 자, 1989년 2007년 사이에 그 201명의 제수들, prisoner, 제수들, 미국에 있는 제수들이 approved. 자, 여기 비동사 pp. prove가 밝히다, 증명하다인데 수동이니까 밝혀졌다는 거. 요 단어 중에 innocent. 요 별표 치고. innocent라는 반대말이 guilty야. 여기 guilty 보이지? guilty는 유죄라는 뜻이고요. innocent는 무죄라는 뜻이야. 죄가 없다는 거지. 응? 자, 온 앞에 끊고 on the basis of 뭐뭐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DNA 증거의 기초에서, 이 evidence 증거인데 그 DNA 증거의 기초에서 그 201명의 제수들이 무죄로 밝혀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야? 감옥 왜 갇혔어? 그러니까 증인석에 사람들이 기억 왜곡 때문에 자기네 진짜 어이없게 그냥 말 그대로 이 증인 말 믿고 판사가 판결 내린 거잖아. 그래서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인데 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범죄 예시, 그 사람들이 증언 잘못해서 갇힌 사람들 예시 보여주는 건데 미국에서 201명의 그 제수들이 그 무죄로 밝혀졌다는 거야. 그 DNA 증거의 기초에서 75% of those prisoner, 자, 이러한 그 제수들의 75%는 had been declared. 여기 중요하다. 자, 이것만 설명할게. 그 여기 잘 보면은 had pp라고 해서 이게 대과거지. 대과거 had pp. 지금 일명 과거완료라고 하고 여기 보면 been이 비동사 있고 ed가 있지. 비동사 ed 만나면 뭐야? 수동태지. 비동사 pp 일명. 그래서 이제 대과거를 왜 썼, 대과거와 수동태를 왜 결합시켰냐면은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선고 받았다는 거. 선고를 받아야지 감옥에 갇힐 거 아니야. 그치? 감옥 갇힌 사람들이 그 전에, 훨씬 이전에 선고 받았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이 과거완료 수동태 쓴 건데 여기 잘 기억하세요. 디클레어가 이제 선고하다인데 수동이니까 선고받았다. 자, 이러한 제수들의 75%는 그 유죄로 선고받았었다는 거지. on 앞에 끊고 on the basis of 뭐의 기초에서 그 mistake, 그 실수를 한 그 증인의 설명의 기초에서. 알겠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실수를 한 그런 그 증인의 설명의 기초해가지고
유죄로 선고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자, 이 내용 알겠지? 글의 흐름 조심하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문맥 어휘라든지 어법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자, 전체적인 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 오늘은 이걸로 끝.